이번 영상의 주제는 근육과 기초대사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근력운동을 해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력운동을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근력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이 더 빠지기 쉬운 몸이 되고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아서 요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쪽 주장이 뭐냐면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요요 예방이라든지 다이어트에 좀 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생명 유지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 소모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내장기관에서 소모된다는 거예요. 내장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알아본 외국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뇌에서 기초대사량에서 19%를 소모하고요. 심장에서 7%, 간에서 27%, 심장에서 10%, 그리고 이 네 가지 주요 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에서 19% 정도를 소모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뺀 나머지 18%가 근육에서 소모가 되는데 우선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내장기관 남은 거 다 합친 거니까 제외하고 간, 뇌 이어서 세 번째고 전체 수치로 따지면 전체의 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몸 전체에 있는 근육을 다 합쳐서 18%잖아요. 그래서 근육 1kg당으로 따지면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따져봤더니 근육 1kg당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이 13kcal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내 몸의 근육량을 10kg을 늘렸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육 하나도 없는 사람도 근육량, 몸무게가 아니에요. 근육량만 10kg을 늘릴 수 있으면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입상을 노려볼만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고 10kg 늘리는데 몇 년 동안 정말 죽을힘을 다해야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렇게 해도 증가하는 기초대사량이 1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30은 얼마나 되는 수치냐? 식빵 한 조각이 110kcal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근육을 10kg 늘렸다고 하는데 식빵 한 조각 더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요요를 방지하고 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수준만큼의 수치냐라고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가지고 운동으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후기들을 찾아보면 근력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양이 늘었지만 살이 찌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근육 1kg당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13kcal밖에 안 되지만 근육량을 늘렸을 때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이론을 설명을 하려면 우선 근육의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세 가지를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가 부하고요. 두 번째가 영양이고 세 번째가 휴식이죠. 근육에게 한계 이상의 부하를 줘서 상처를 주고 그 근육이 재생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고 휴식을 동반하게 되면 근육이 성장한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심폐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심폐 능력이 왜 필요하냐를 따져보면 근데 우리 몸에서 근육을 사용하려면 근육에 산소랑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산소는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이렇게 흡수된 산소랑 에너지는 피를 통해서 근육이 공급되는데 이 피를 몸 전체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심장과 폐와 소화기관의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근육량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에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산소랑 에너지가 100인데 내게 근육에서 필요한 양이 110이다 라고 하면 10만큼의 근육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게 돼요. 못 쓰니까. 그래서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는 아까 말한 부하와 영양과 휴식 이외에도 심폐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근육을 정말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데 근육량이 안 늘어나서 고민이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고민의 밑에 항상 달려있는 답이 전력 달리기 같은 그
심폐능력 운동을 해라. 그러면 근육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력달리기 같은 운동을 해서 심폐능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다시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근육량이 늘어나더라 라는 후기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고려를 해볼 때 내가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무게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몸에 공급시키는 소화기관, 필요한 산소를 몸에 공급시키는 폐, 산소와 에너지를 몸 전체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심장, 그리고 각종 소화기관, 폐, 심장과 근육을 컨트롤하는 뇌까지 이런 내장기관이 함께 성장했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되게 간단한 동작이고 횟수가 몇 번 안 되는데 숨이 엄청나게 차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잖아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익숙해져서 괜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근육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무게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런 내장기관들도 함께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내장기관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 내장기관들이 소모하는 기초대사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내 요요를 막아주고 내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하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